네, 우리 추호 김종인 선생 얘기 하나만 딱 하고 북한 문제 얘기하고 미국 뭔가 제 느낌이 있어요. 추호 김종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가 됐다. 오랜만에 정신이 들었나 봐요. 조국 전 장관 사태 언급하며 공정사회에서 일어날 사건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추호 김종인, 진짜 한 번도 경험한 나라죠. 여러분들, 진짜 한 번도 경험한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죠?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이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정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나라 처음이에요! 응? 한 번도 경험 못했습니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제가 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국격이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조중동이 두드리고 아무리 조중동이 밟으려고 해도 그 꺾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진짜 한 번도 경험 못 하지 못한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인 할배, 조국 사태 언급하며 공정사회에서 일어날 사건이냐. 이것도, 말 잘했어. 조국 사태 언급하면서 공정사회에서 일어날 사건이냐.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을 이렇게 건드린 적이 없어. 못 건드렸어. 전두환의 국보위 출신 김종인이가 할 얘기는 아니지. 그 당시만 해도 법무부 장관 후보나 민정수석의 가족을 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그만큼 공정하고 사회가 밝으니까 대통령의 최측근도 검찰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무리한 기소를 할수 있는 거죠. 응? 검찰의 수사만 보고 지금 김종인 씨가 나불댈 게 아니죠.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 측이 다투는 거를 보면서 기자들은 거기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기레기 소리를 들었냐?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만 갖고 기레기들이 기사를 쓰다 보니까 팩트 체크 하나 하지 못하고 먼저 단독이라고 하면서 싸질렀던 그 기레기들 다 어디 갔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기자가 있어야 될 곳은 검찰의 브리핑룸이 아니라 그 사건의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의 논리 싸움을 하는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취재해서 기자의 양심적인 판단으로 어떤 변호인의 논리가 맞나, 검찰의 논리가 맞나를 보고 양심 있게 기사를 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자가 갈 길이죠. 김종인 씨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예, 지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 총선 전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희망찬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가 얼마 전에는 북한을 맹비난하더니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방역을 위해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폼페이오는 딴 노선으로 가다가 오늘은 북한과 대화를 희망한다. 제가 보니까 진짜 급한 것은 우리는 지금 총선이지만 트럼프는 대선이거든. 사실상 대선을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 실패했거든. 그쵸? 트럼프 지금 코로나 방역 실패했어. 그럼 트럼프가 그래도 그나마 표를 직결시키고 뭔가 새로운 출구 전략을 쓸수 있는 것은 북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겠는가? 어떤 북한을 인도적으로 돕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총선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트럼프 우리 럼프 씨또 어떤 지난 지방선거 때참 이벤트 좋았어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6.12 싱가포르 회담 굉장히 감명적이었는데, 4.15 총선을 앞두고 4.13, 4.14 북미 회담, 예,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트업가 준비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예.